여기에는 EST라고 부르는 고가의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EST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은 500달러대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예고했었던 하이시니어의 메가5 EST, 그리고 이 브랜드는 조금 생소하죠? 아이오 오디오의 볼라레라는 이어폰입니다. 일단 이 두 제품 가격은 비슷한데 비쌉니다. 메가5 EST는 549달러, 볼라레는 599달러입니다. 두 제품 모두 하나로 약 90만원 정도 되는 이어폰이에요. 100만원에 살짝 안 되죠. 이어폰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은 원가가 올라가면 판매가는 비례해서 더 올라가죠. 여기에는 EST라고 부르는 고가의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EST가 들어간 이어폰은 예전에는 수백만원대였고 최근에는 그나마 100만원대로 나왔죠. 그리고 현재 100만원 언더의 제품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EST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죠? 저는 현재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다가 참고로 지금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이 두 제품 비교 리뷰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EST 얘기를 적당히 적음했는데 내용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EST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하다 생각이 들어서 뭐 그래도 음향 전문 유튜버인데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 리뷰와 함께 여기 들어간 EST 드라이버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EST가 들어간 제품은 비싼 건지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썸네일이 좀 매운데 오늘 영상 절대 이 이어폰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EST를 만든 회사가 욕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좀 혼나야 됩니다. 다시 촬영하려니까 힘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하니까 딱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어폰은 대부분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BA 드라이버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BA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형 이어폰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런 하이브리드형 이어폰은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죠. 이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BA 드라이버도 넘보지 못하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바로 EST라고 부르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EST까지 들어가면은 이 DD, BA, EST 세 가지가 들어가서 트라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브리드 이어폰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넘는 이어폰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EST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EST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EST가 정확하게 뭘까요? 이 EST는 Electrostatic Tweeter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EST라는 이름은 소니온에서 붙인 제품 이름이에요. 이게 작동 방식이 아닙니다. What? 어떻게 보면 소니온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을 겪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EST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니온에서 만드는 EST는 두 가지입니다. EST65SA01과 EST65DA01. 이 SA01은 싱글 EST이고 DA01은 듀얼 EST입니다. EST가 두 개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어폰에 탑재한 EST는 EST65DA01입니다. 왜냐하면 EST가 출력 레벨이 높지 않아서 최소 두 개는 탑재를 해야 초고음이 조금 들립니다. 두 개를 넣어야 최소한의 볼륨 매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볼륨이 작기 때문에 앰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EST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EST65DA01을 한 개 탑재한 것이고 4EST라고 적혀 있으면 EST65DA01을 두 개를 탑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에요. Electrostatic Tweeter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대부분 이걸 정전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전형 또는 정전식 드라이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어폰에서 정말로 정전형 스피커가 가능한 걸까요? 진짜 정전형도 있습니다. 슈어의 KSE-1500. 진짜 정전형이 되려면 DC 전압을 걸어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앰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전형 헤드폰의 대명사인 스탁스도 이런 전용 앰프가 없으면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EST 드라이버는 진짜 정전형 드라이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에 지식 있는 분들은 여기에 바이어스 전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전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똑똑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BA처럼 생겨서 BA를 변형한 드라이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BA를 변형한 건데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렇다면은 이 EST는 도대체 어떤 드라이버일까요? 이게 어떤 드라이버인지를 알려면 마이크를 보면 됩니다. 어? 이 스피커 구조와 마이크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용도만 다르죠.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고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에 녹음기를 달면 마이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에 앰프를 달면 스피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아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는 않지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같은 방식이 있어요. 가장 많은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죠. 다이나믹은 진동판과 보이스 코일을 사용하는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가수들이 주로 녹음할 때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죠? 바로 콘덴서 마이크. 이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이렇게 큰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 마이크가 해상도가 더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크고 비싼 마이크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 콘덴서 마이크를 작동 원리로 만든 스피커가 뭘까요? 바로 정전형 스피커입니다. 정전형 드라이버가 콘덴서 마이크하고 원리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콘덴서 마이크는 고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전형 스피커, 정전형 헤드폰도 대부분 가격대가 고가, 아주 높죠? 다음으로 ECM이라고 부르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마이크예요. 바로 일렉트릭 콘덴서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일렉트릭 마이크가 뭘까요? 자, 이렇게 다나와에서 마이크로 검색한 다음 저렴한 순으로 놓고 보면 여기 있는 마이크들, 이런 작은 마이크, 그리고 이런 구준행 마이크 같은 저렴한 마이크 거의 대부분 일렉트릭 방식의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마이크에 탑재된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 일렉트릭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일렉트릭 마이크는 저렴한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 일렉트릭 마이크의 작동 방식이 소니온에서 만든 EST 드라이버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한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콘덴서 마이크 구조입니다. 여기에 콘덴서가 정전기예요. 여기 보면 방막이 있고요. 이 다음에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가 머금고 있어서 콘덴서 마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를 걸죠. 흔히 48V라고 하는 팬텀 파워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막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 콘덴서가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원리인데요. 여기에서 방막만 움직이니까 보이스 코일이 달려있는 다이나믹보다 섬세하게 소리를 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한 특성이 장점이죠. 저희가 사용하는 측정용 마이크도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정전형 스피커와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정전형 스피커도 플랫하면서 섬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렉트릭 마이크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건 콘덴서 마이크하고 거의 비슷한데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DC 전압이 없습니다. 없죠? 일렉트릭 마이크는 여기에 있는 일렉트릭이라는 재료가 전화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사용해요. 그래서 별도로 DC 전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콘덴서보다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크이고 해상도가 콘덴서보다는 조금 낮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니온 EST 드라이버의 단면을 보면 딱 일렉트릭 마이크와 거의 같죠. 여기 방막이 일렉트릭 소재를 사용한 방막이라서 바이어스 전압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기 신호를 주면 방막이 진동해서 소리를 재생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죠. 일렉트릭 마이크는 저렴하게 만드는 마이크인데 소니온의 EST 드라이버는 일렉트릭과 구조가 같다면 왜 비쌀까요? 이거는 마이크보다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EST가 정전형보다 비싸진 않아요. 실제로 정전형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EST가 비싸게 만들어도 정전형보다는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가 만들기가 더 쉽고 저렴한 것이 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라 크기가 작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는 소리를 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재생하려면 방막에서 진동이 어느 정도 세게 나와야 하는데 이 얇은 방막에서 큰 소리를 재생하게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 스피커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질 것 같고 그나마 이어폰이니까 작은 소리만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도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7kHz 이상만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소리가 작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달아서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소리가 작기 때문에 EST를 한 개를 달지 않고 최소 두 개라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소리가 BA에 붙이기 때문에 EST 한 두 쌍, 네 개 정도는 탑재를 해야
좀 들을 만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렉트릭 마이크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 소니온도 노력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실제 소니온의 EST 드라이버는 일렉트로스태틱은 그냥 이름이고 실제 방식은 일렉트릭 드라이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니온이 일렉트로스태틱 트위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은 사람이 잘못 알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EST는 정전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T는 사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티나 드라이버 이런 이름을 붙였다면 애플이 소송을 걸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이 EST를 따라서 만든 것 같은데 간혹 중국에 보면 이런 드라이버를 만들어요. 이름이 진짜 어이가 없죠. Electric Low Voltage Electrostatic Unit 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Electric이라는 건지 Electrostatic이라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구조도를 보면 자석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건 일렉트릿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렉트릿은 자석이 들어가지 않아요. 소니온도 보면 여기 자석이 없죠. 즉 중국에서 만든 이런 드라이버는 정말로 구라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드라이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면 그건 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드리면 마이크에는 일렉트릿 마이크의 고급화 버전이 또 있어요. 바로 MEMS, MEMS 마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 MEMS 스피커가 또 있습니다. 이 MEMS 스피커에 관한 영상은 여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먼저 $549인 메가5 EST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 약 5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급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행사 소개와 함께 리뷰가 나갔을 수 있었어요. 제품이 배송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야 할 이 이어폰이 다른 분께 전달이 되면서 리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 상태가 좋진 않아요. 박스를 보면 하이시니어의 7주년 기념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5 EST는 이렇게 1DD 2BA 2EST 구성으로 총 5개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이 말은 소니온 EST65DA01을 1개 탑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구성품은 사진으로 대체해서 보면 박스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이어팁이 4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케이블 쿨립과 융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 화이트 웨일 케이블을 번들로 제공합니다. 사극 기본이고요. 참고로 이 케이블은 별도 판매도 하고 있는데 가격이 15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어버드는 진한 남색 정도로 보이고 펄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심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어버드의 두께도 그렇게 두껍진 않고요. 자, 다음 볼라레를 보겠습니다. 이 볼라레 가격은 $599입니다. 왜 볼레어가 아닌가 생각하실 분들 계시죠?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는 볼레어가 맞는데 아마 이 노래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거든요. 이게 볼라레였어요. 여기서 볼라레가 이탈리아어로 날다, 날아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볼라레는 이렇게 보면 박스가 크고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이어버드 구성은 1DD 4BA 4EST입니다. 소니온 EST를 두 개 달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박스를 아주 고급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박스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 소니 Z1R을 따라 만든 것 같죠. 박스를 열어보면 가장 상단에 가죽 케이스가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죠.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 이어버드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이거 빼고 이거를 빼고 케이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이렇게 케이블과 단자들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이어팁이 들어있어요. 아주 수납을 깔끔하게 잘 해놨죠. 저는 여기 들어있는 팁을 사용했는데 여기 노즐 쪽을 자세히 보면 스핀핏처럼 생긴 팁이 있더라고요. 아주 패키지가 훌륭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뉴얼과 변환잭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케이블이 케이블 80인가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단자는 돌려서 교체할 수 있는 단자예요.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단자가 꽤 멋지게 생겼어요. 케이블도 80 트위스트 케이블이고 상당히 가벼워서 꽤 괜찮다 생각되는 케이블입니다. 이어버드도 그레이톤으로 디자인이 꽤 예쁘게 생겼어요. 안쪽에는 이렇게 펄로 마감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살짝 두툼한 편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어버드에 I하고 O 로고가 있고 케이블에도 I하고 O 로고가 있습니다. 이거 레프트 라이트 대신 I하고 O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IO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인풋 아웃풋인데 어쨌든 이어버드 디자인도 그렇고 드라이버 구성과 패키지까지 볼라레가 확실하게 좋아 보이네요. 자, 착용사 비교입니다. 자, 그럼 두 제품 사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EST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비액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실했네요.
일단 이 두 제품 모두 EXT를 탑재하고 100만원 언더일 수 있는 이유는 노즈나 소니온 BA가 아니라 커스텀 BA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저렴한 중국산 BA를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뭐 ES를 포함하고 이 가격이라는 것이 놀랍긴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가격 차이가 크진 않지만 EST 개수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죠. 과연 이 두 개하고 네 개의 차이는 얼마나 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바로 측정 그래프 보겠습니다. 놀랍죠? 먼저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인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제품 모두 인이어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될 만큼 타겟에 거의 맞게 튜닝되어 있어요. 그런데 EST가 주로 7kHz 이상 초고음 대역을 담당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래도 4EST를 탑재한 볼라레가 확실히 레벨이 높게 보이네요. 더욱 자세한 비교를 위해 로우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로우 그래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보이네요. 극저음에서 볼라레가 살짝 높고 2kHz 대역 기준으로도 볼라레가 조금 높고요. 그리고 초고음이 조금 더 잘 나오도록 튜닝되어 있네요. 실제로 제가 청음한 결과를 말씀해드리면 일단 두 제품 모두 튜닝은 꽤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리뷰한 BGBP DM9 같은 제품보다는 확실히 좋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제품 차이를 보면 이 저음에서 타격감과 잔향이 메가5 EST가 조금 더 강하게 들렸고요. 볼라레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데 너무 잘 맞아서 약간은 심심한 느낌도 살짝 나고 굉장히 플랫한 느낌이 나는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볼라레가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그 차이가 두 개만큼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더 나오는 것으로 들리긴 하는데 엄청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오는구나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난다면 여성 보컬에서는 차이가 좀 났어요. 볼륨을 좀 올렸을 때 메가5 EST는 여성 보컬에서 치찰음이 좀 자극으로 느껴졌고요. 이 볼라레는 치찰음이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고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로우 데이터를 다시 보면 메가5 EST는 3kHz를 기준으로 약간 뾰족한 느낌인데 볼라레는 2kHz가 좀 높아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피크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차이가 보컬에서 차이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음의 차이는 여기 이 임펄스 리스폰스에서 볼 수 있어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더 높게 튀는 건 메가5 EST죠. 그런데 메가5 EST는 역극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볼라레는 정극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레가 링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메가5 EST는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메가5 EST가 어택감이 좋으면서 잔향도 조금 더 길었던 느낌이에요. 살짝 두 제품의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제품 정가 기준으로 $549와 $599 약 $50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볼라레를 살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패키지 구성이나 케이블 그리고 사운드가 제 취향에서는 볼라레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은 행사 5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면 메가5 EST 사야죠. 30만원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네, 오늘 EST를 탑재한 두 이어폰 리뷰를 하려다가 EST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EST라는 이름이 문제인 것은 제조사인 소니온의 문제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두 이어폰은 나름 저렴하게 잘 만든 이어폰입니다. 이미 유명한 하이시니어 메가5 EST도 괜찮은데 저는 처음 본 브랜드인 아이오디오에서 이 패키지부터 케이블 그리고 이어폰 사운드 튜닝까지 상당히 괜찮은 이어폰을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렉트로스태틱 드라이버를 탑재했다고 하는 이어폰들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래요. 일단 소니온도 구동 방식이 일렉트로스태틱 정전형은 아닙니다. 일렉트릿이라는 방식이라는 점 다시 말씀해 드리면서 앞으로는 정전형 또는 정전식 드라이버라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려요. 저도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아마 저도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일렉트로스태틱 이어폰은 구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